안녕하세요, 스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칠장사에 이 보물과 숨겨진 스토리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스님. 네. 그 이야기 좀 오늘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비밀인데. 아하, 비밀이었어요? 아, 여러분, 오늘, 청주일보, 그리고 제임스TV를 통해서 칠장사에 숨겨진 코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 숨겨진 게 있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스님. 네. 그렇죠. 네. 어디부터 그럼 오늘 안내해 주실 건가요? 우리 칠장사는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오래된 이제 고찰이라서 얼마나 1400년 됐습니다. 1400년 전, 와, 그래서 그런지 이 앞에 보이는 게요, 딱 봐도 고풍스러운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신라 때인가요? 신라 때죠. 신라 때, 어, 그 숨결을 오늘 스님께서 풀어주시는 거네요? 글쎄요, 그냥 맨입으로 될까요? 어떻게 제가 춤이라도 춰드릴까요? 어떻게 봉양을 해드릴까? 부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를 기쁘게 해주시면 제가 비밀을 다 이렇게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주지스님 센스 있어. 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500년 전 신라 시대에 창건한 칠장사, 그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 볼까요? 스님, 아니 여기 이거 보니까 이거 오 주렁주렁 이거 무슨 포도송이 달린 것처럼 이게 뭐 다리야 뭐 소원 이거 뭐 어떤 이런 이게 의미인가요? 아, 이제 우리 칠장사는 이제 이게 여기가 박문수 다리입니다. 아, 박문수 어사 예, 박문수. 박문수.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1년 내내 네. 이제 뭐 공부하시는 또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합격 기원을 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뭐 어사 박문수님께서 여기 이 절과 인연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인연인가 있나요?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네네. 그 의사 박문수가 이렇게 삼수생이죠. 네. 늦게서 이제 진급하게 되는데 우리 칠장사에 조위에 나한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아, 저거 바로 예, 앞에 예. 나한전에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네. 꿈에 선몽을 받았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아, 꿈의 시제를 예. 받았구나. 받아서 그래서 지금 장원급제를. 예. 오, 이런 스토리가 바로 이거 칠장사에. 그럼 그 스토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어떤 사시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발언을 한게다이 스토리군요. 예, 그런데 예, 굉장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시면 실질적으로 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해서 전부 그렇구나. 합격을 잘 하셨다고. 저의 소원도 좀 빌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누구나 무슨 소원이든지 아마 들어주실 겁니다. 아, 그래. 저 10만 가는 게 유튜브 구독자 소원인데 여기다 발언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10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한 100만은 돼야죠. 와, 우리 스님 통 너무 크시다. 10만 가지고 되네요. 100만 가야지. 야, 우리 스님 따봉. 야, 아주 좋다. 네.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여기는 이제 네. 그 저기 가까운 곳에 네. 그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두 아, 칠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발언, 소원이 있으면 여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펜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저의 발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주일보, 그리고 제임스TV. 예, 우리 10만을, 일단은 스님 저기 100만이 좀 힘에 부쳐요. 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10만 먼저 갈게요. 네, 제가 네네. 그 100만이 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 좋아라! 기도를 우리 스님께서, 네, 아침 저녁으로 청주일보와 제임스TV 10만 구독이 될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들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말 들으니까 그냥 기운이 확 솟네요. 네,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주일보 10만 가즈! 그리고 이 편에 또 제임스 TV 10만 가즈! 네, 여러분들
이 그냥 보시지 마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실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묶나요? 제가 네. 그 꼭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네네. 제가 발언을 하면서 이거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님 저 네. 오늘 감동 먹었어. 직접 발언까지. 네. 여기에다 네. 걸겠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소원이 이제 뭐 시험뿐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나 너무 뿌듯해. 10만 갔어. 네, 우리 여러분들 안성 7장사에 오시면요. 자신의 발언 꼭 여기에 한번 그 어사 박문수 다리에다가 한번은 써보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여기 보니까 이거 보통 또 예사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국보, 보물, 뭐가 있죠? 여기도 네, 분명히. 그렇죠. 네. 네, 이건 뭔가요? 자, 해속사 비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아까 박문수 얘기를 하려면 네, 네. 우리 해속사님을 뭘 알아야지만이 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 스토리가. 네, 네. 해속사는 고려의 국사이시고요. 우리 칠장사에 출가를 하셨고 또 여기 와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시니까 네네. 이제 도적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 깊은 옛날에는 깊은 산 중이죠. 예, 예. 일곱 도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곱 도적을 제도를 시켜서 나한을 만들었다 깨달음 얻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 일곱 분이 다 이제 네.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화석으로 놔뒀다 그래요. 돌로. 오. 그래서 이 안에 나한전에 모셔져 있는 나한님들이 네. 그 모양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한 게 나한님이에요. 아. 그래서 그 나한님들이 그렇게 영험하셔 가지고 이렇게 방문수도 이렇게 다 합격시켜 드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소원 성취를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 다른 절에 모셔져 있는 나한님들은 네. 전부 다 네네. 인도 분들이에요. 아, 우리 여기가 아니고 네, 인도 분인. 그런데 여기는 우리 여기는 네. 우리 한국의 아. 해소국사의 제자이기 때문에 네네. 영험이 이제 특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역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 그러네. 기도를 해도 직통으로 직통으로 알아들으시고 네. 바로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 이제 비가 그 칠나한의 그 현일호로 만들어 주신. 해소 국사님 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네. 아우 네. 아주 뜻깊은 거네요. 아 그리고 이제 해속사 분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또 뭐냐면 예. 이제 고려 시대에 예. 무료급식소를 하셨어요. 아니 기록에. 오 1500년 전에 무료급식을 그렇죠. 이제 엄청 앞선 그 복지를 실행하셨네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우리 칠장사는 지금도 예. 그걸 개성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도 네.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분들에게 계속 무료급식.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네네. 이제 그 기도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네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역사회에 쌀을 사고 장학금을 하고 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 듣기만 해도 너무 뿌듯해요, 스님. 네. 네. 그 해국 해소 국사님이요. 예,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계속 보존하는 게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아, 우리 스님 이게 행복이 묻어나 있어. 스님 하얘탈 같아. 스님, 이 대웅전이요. 이 정말 딱 봐도 정말 오래됐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 대웅전인가요? 제 본래는 이제 한 거는 1400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번 소실이 되고 예. 지금 이 건물 자체는 한 500년 정도? 500년요? 500년 정도인데 아. 한쪽에 보면은 이제 근래 것이 이제 보이고 네. 저쪽에 보면은 이제
천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보이는 그런. 그래서 이제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예.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전통 사찰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오시겠어요? 아 그렇죠. 아주 여기는 이제 그 고려 건축부터 예. 현재 건축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연구를 하시죠. 스님 여기 칠장사에 오니까요 정말 제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온 듯한 그런 시간여행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보물 국보는 얼마나 여기 지금 소장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국보 이제 함정하고 또 보물이 6점 또 경기도 문화재에서 거의 한 30여 점이 이제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칠장사는 받는 땅마다 보물의 땅을 진짜 밟고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 문화원요? 경기도 지정? 경기도 문화재까지 해서 이제 네, 예. 그래서 30점에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물이 6점, 그리고 부처님의 탱화 국보가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우, 여기 저기 보안에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아 이제 그 저는 이제 보안이라는 것은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을 바르게 살면 네. 절대 소동놈을 오지 않는다. 그래 좀 걱정돼. 네. 스님 근데 요즘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좀 사부 대중들이 정말 많이 좀 고통받고 있어요. 좀 으쌰으쌰 힘 받을 수 있는 법어 한 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뭐 세상을 바꿔놨다고 하지만. 그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욕심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상 이제 가지려고만 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면 더욱더 어려움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면 금방 이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생각 한 생각 바꾸면 행복한 삶이죠. 아, 정말 들어도 코로나19로 좀 나누고 소통하자. 그리고 한 생각 바꾸면 바로 이곳이 정말이지 극락인 거죠? 그럼요. 네. 네. 극락 세계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극락이고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지옥인 것이죠. 네. 좀 어려워요, 스님. 네. 아, 어려우니까 말씀하지 뭐 안 어려우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심이 뭐냐. 중생이 있으니까 오셨거든. 네.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실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 10만을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욕심인데 막 헷갈려요. 지금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원력과 네. 욕심은 다르죠. 아.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네. 더 행복해진다면 네네. 그건 욕심이 아니고 아 그럼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죠. 10만 갈 테야. 네네. 여러분들 정말이지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 많은 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힐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성 칠장사 여기 오시는 길 여기 주소랑 여기 전화번호 다 보이시죠? 네 여기 내비 찍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신행 상담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거 있으면요 여기 전화번호로 하시면은 또 우리 주지 스님의 이 염화 미소 화해 탈 같이 환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